어느 중학생의 일기 쓰기란 제목으로 저의 일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저의 일기 쓰기 역사, 일기 쓰기의 재미, 일기 쓰기의 의미, 일기에 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일기 쓰기를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밤에 양치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일기 쓰기의 첫걸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기와 닮은 팬레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일기 쓰기의 역사 2단계는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저는 이때 스티커 부자를 지향하며 화려한 일기를 선호했습니다. 일기 내용의 기록보다는 일기의 배경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날만 즐겁게 창작했습니다. 제 일기 쓰기의 현재 모습은 손바닥 크기의 다이어리에 매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일기장이 별도로 있어서 가끔 추억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즐깁니다. 일기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일기 쓰기 역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7살 때까지 육아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림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저를 보고 엄마 뱃속에 등장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기록이 끊인 적이 없는 세상 역사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기 쓰기의 첫 번째 재미는 예쁘게 꾸미는 재미입니다. 각종 필기구, 스티커,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등을 이용해 일기를 꾸미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일기 쓰기의 재미 두 번째는 저의 삶이 잊혀지지 않고 일기장 속에 생생하게 간직되는 재미입니다. 일기 쓰기의 재미 세 번째는 일기장이 한 권, 두 권 늘어나는 재미입니다. 일기 쓰기의 재미 네 번째는 다시 읽었을 때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에 독자가 되는 재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일기 쓰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알아가는 재미입니다. 일기에는 저의 변화, 성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력이 좋아집니다. 일기를 쓰면 혼란스러운 생각이 차분히 정리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일기는 부정적 감정의 하수구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긍정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일기를 쓰면 좋은 다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글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소한 덤으로 명필 글씨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기는 자존감 향상의 비법입니다. 일기와 상장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일기 쓰기가 그것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생각보다 많이 행복해집니다. 귀찮음은 잠깐이지만 행복은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이 쓸쓸히 잊혀집니다. 일기를 짧게, 부담없이 써보세요. 한 단어, 한 문장도 좋고 간단한 이미지 그리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먼슬리 형태의 다이어리에 하루 중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발전하여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철저한 민족과
역사 기록이 부실한 민족 중 어떤 민족이 찬란하게 발전할까요?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기록이 풍부한 개인과 기록이 빈곤한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풍요하고 발전적인 삶을 위해 여러분이 일기를 쓸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일기의 소중함을 잊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